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독일 뮌헨의 노이에 피나코텍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중에서 오랫동안 기독교계의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던 그림이 한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이 1896년, 즉 19세기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백인 인종으로서의 성모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녀는 남태평양의 원주민 여성의 얼굴과 형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는 백인 여성이어야만 한다는 도그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에서 마리아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반대로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표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지친 모습으로 누워있는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대 시트는 온통 구겨져 있고 마리아의 옷 매무새는 흐트러진 모양새입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진 만큼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가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리아를 그린 화가의 그림은 눈이 부시도록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아팠던 산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꿀맛 같은 평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경이로움도 보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흐트러진 자세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약간 지쳐 보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로서 든든하고 믿음직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정을 동시에 간직한 채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빛이 이 그림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은 예레미야 4장처럼 북방의 적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더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레미야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아멘. 이 두 장은 공통적으로 북방의 적으로 인해 유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예레미야 6장 24절입니다.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아멘. 6장은 유다의 어리석음을 더욱 부각시키고 어리석게도 훈계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즉 어리석음이 유다 멸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폴 고갱이 그린 산통 후에 평화라면 좋겠지만 공의와 의가 실종된 예루살렘 시온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카라고 하는 징벌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서 꿈쩍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훈계를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귀가 어둡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이등무라는 사람이 쓴 한죽당 서필이라는 책을 보면 전우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한 요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우치가 신기한 요술을 터득하기 전에 어느 사찰에서 글 공부하던 청년 시절에 겪었던 짧은 일화 한 토막을 이 책은 소개합니다. 그 사찰에 한 스님이 담가두었던 술이 없어졌습니다. 스님이 술을 담가 먹었다니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우치는 이 일로 술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전우치는 억울하다면서 스님에게 술을 한 번 더 담그면 자신이 지키고 있다가 이 술도둑을
잡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손님은 다시 술을 담갔고 몰래 지켜보던 전우치는 이상한 무지개 같은 기운을 보고 이를 따라갔는데 흰 여우가 이상한 술법을 사용해서 술을 몰래 훔쳐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우치는 이 흰 여우를 잡아서 입을 묶고 내 다리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흰 여우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자신을 놓아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고 신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책, 백호소서라고 하는 책을 줍니다. 사람을 속이는 온갖 요술이 적혀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우치 집에 종이 달려와서 전우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전우치는 깜짝 놀라서 흰 여우가 준 책을 깜빡 잊어버리고 황급히 그 종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은 그 흰 여우가 부린 술법이었습니다. 돌아오니까 흰 여우는 도망을 가버렸고 책의 내용은 듬성듬성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우치는 그 책 내용 중에 몇 개 남지 않은 요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속여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우치가 아무리 신기한 요술을 부려도 흰 여우가 전해준 비서의 그 백호소서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비하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요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훈계가 흰 여우의 이 백호소서만 못해서 유다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귀가 어둡고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흰 여우의 술책에 쉽게 속는 전우치의 어리석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전우치처럼 어리석게 되어 훈계를 받지 않게 된 이 궁극적인 원인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눈이 멀어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분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입니다. 가끔은 발걸음이 꼬이기도 하고 길을 잃지만 말입니다. 이 길을 앞서 예비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 신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치고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자원예물을 바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결국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에 중독된 남유다 백성들은 물질은 성전에 바치되 마음까지 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도 바꿀 생각이 없었죠.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런 현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권층은 빚을 빌미로 무죄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안식할 자리가 없으면 세상은 욕망의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 이웃들의 아픔 따위는 관심도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21년 현실을 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게 변해가는지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개저씨라는 말입니다. 아저씨와 개의 합성어쯤 되겠죠. 개저씨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게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개저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저지르는 뻔뻔한 개저씨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고 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가라고 해도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나팔 소리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해도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분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혀를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들을 고치라고 억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직접 변화하도록 일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고 성결해야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기독교 사상이나 교리나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손과 발과 입술과 혀와 마음을 그분이 통치하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유는 죄악된 생각을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사 방법을 바로잡지 않은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걸림돌을 두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실 때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율법은 토라입니다. 다바르와 토라를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진실한 신앙 자세와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화려하고 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행태를 바로잡으라고 하십니다. 통에 자복하는 신앙생활과 신실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유향과 향품이라는 외형적인 꾸밈에 더 관심을 둔다는 말씀이죠. 본문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장애물은 거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크슐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일종의 예표인데 북방 침략자인 바벨론을 이 미크슐림이라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을 활용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침략하고 지배하게 만들어 주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쓸모는 하나님에게 발견되어 쓸모짝 있게 변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을 반쯤 달성한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올수록 가족이나 세상 사람의 기대치도 높아지죠. 그런 기대에 자신이 미치지 못하면 도리어 그 학벌이 열등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최초에 그 사람이 맛본 우월감 때문입니다. 으스대는 쾌감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일종의 관종, 요즘 말로 관심 종자가 되는 셈입니다. 세상의 관종은 열등감으로 비화할 수 있지만 창조주에 대한 관종은 나를 쓸모짝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리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받는 종자 예수 관종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하셨기에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